22절에서 32절의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날 밤 야곱이 일어나서 자기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얍복나루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 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동이 텄으니 나를 보내주어라.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갑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야곱이 그곳을 부니엘이라 부르고는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았는데도 내 생명이 보존됐구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엉덩이 뼈에 힘줄을 쳤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엉덩이 뼈에 붙은 힘줄을 먹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김승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지금 추석 기간인데요. 여러분 너무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많이 집에 가셨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오신 여러분을 너무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고향 잘 다녀오셨나요? 네, 안 가셨나요? 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함께 모였는데 이 밤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에게 격려하며 한번 말해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밤에도 이곳에 나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야곱에 대한 말씀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복. 그의 평생에 그는 한 가지를 추구했는데 그것은 복이라는 걸 추구했어요. 그는 평생에 복을 얻기를 원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야곱은 그 복을 얻는데 자기 힘과 자기 노력과 자기 지혜로 그 복을 얻으려고 추구했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자기 노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그렇게 애쓰면서 살았던 인생. 이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이름의 의미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발뒤꿈치를 잡은 자 혹은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에서와 함께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동생이 그 형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경쟁적이었고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얻기를, 복을 성취하기를 원했던 인생.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일을 속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다른 일을 속였기 때문에 또한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속기도 하고 속이고 속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향해서요. 야곱이 그 늙음하게 표현했던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나그네 인생, 험한 인생 살았다고 스스로도 표현했어요. 그의 인생이 왜 이렇게 험해졌는가. 여러분 실은 그가 사실은 평생을 살아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얻고 성취했던 것도 실은 사실입니다. 정말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되었고 그는 열두 아들을 얻었고 그 열두 아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집안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이죠. 성경을 우리가 차근차근 묵상해보면 실은 야곱은 그렇게
그렇게 아둥바둥 살지 않아도 됐었던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실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실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향해서 계획하시고 예정했던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은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함께 창세기 25장 23절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민족이 갈라질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보다 강하니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바로 그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 이 두 형제를 그 태중에 잉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이었어요. 너의 태중에는 지금 두 아들이 있다. 근데 그 두 아들 가운데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리브가에게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야곱은 동생으로 태어날 것이지만 그러나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즉 동생인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장자로서 그 집안의 믿음의 전통을 계승해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볼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 그렇구나. 야곱은 그렇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억지로 장자권을 그렇게 빼앗으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됐었던 인생이구나. 그는 동생이지만 태어나기 전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기로 결정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복을 받기로 결정된 사람이었구나. 할렐루야. 왜 그렇게 살았을까? 굳이 그렇게 살지 않았어도 됐다는 거예요. 그가 장자권을 자기 힘으로 쟁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어요? 형이 배고플 때를 아주 노려가지고 팥죽 한 그릇으로 사기도 하고요. 그것도 지금 모자라가지고 아버지가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할 때 눈어두운 그 아버지의 그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가 형처럼 속이지 않습니까? 자기는 털이 없고 형은 털이 많아요. 아버지의 일을 속이기 위해서 염소 가죽으로 자기 손과 자기 목을 감싸고는 그리고 그는 가서 자기가 형 에서인 것처럼 갑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그 손을 만져보고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목소리 있는 야곱인데 손을 보니까 털을 보니까 에서네. 예, 깜빡 속아서 그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잊어버리죠. 여러분, 그 사건 때문에 야곱이 인생이 얼마나 어려워졌나요?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차지했었던 그 일 때문에 그는 평생에 에서의 그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도망을 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야곱은 그러지 않았어도 됐다는 겁니다. 원래 장자의 축복을 받기로 결정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하면 좋았었냐면은 아등바등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그렇게 복을 쟁취하려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렇게 인간의 술수와 방법을 쓰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정직한 정도를 걸어갔다면 그렇다면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역사를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야곱과 같은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로 결정된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복을 받기로 결정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난 복받기로 결정되어 있다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을 주기로 결정하셨어요. 아멘. 근데 내가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애를 쓰지 않으면은 이 복이 내 인생에 임하지 않을 것만 같아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온갖 술수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온갖 거짓된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자기 머리를 굴리고 자기 힘을 의지해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인생은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고 점점 꼬이고 점점 더 상황은 악화되어 가는 거예요.
얻는 것이 있기는 한데 그 과정이 너무나 복잡하고 얻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 뒤에 부작용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은 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다른 사람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야곱하고 정확하게 대조가 되는 인물이 성경의 이삭입니다. 야곱의 그 아버지죠, 이삭.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요. 우리 믿음의 조상 가운데 이 세 명이 굉장히 부각이 되는 인물들인데 잘 성경의 분량을 한번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생에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야곱의 생에 엄청 길게 나옵니다. 근데 이삭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리고 이삭 하면 생각나는 사건 있으세요? 별로 없으시죠? 예. 이삭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인생에 별일이 없었더라. 그런 거예요.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별일 없는 인생. 할렐루야. 야곱의 인생이 왜 이렇게 길게 성경에서 다뤄지는지 아세요? 인생에 별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온갖 우여곡절이 너무 많아. 너무 파란만장해요. 이삭 전혀 파란만장하지 않아요. 별일 없이 사는 인생. 그 장기하 씨가 부른 가요 그 노래 중에서 하나 그 노래 있잖아요. 네? 난 네가 깜짝 놀랄 소식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별일 없이 산다.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네. 제가 그 노래 들으면서 매우 복음적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였어요. 아, 별일 없는 인생. 여러분, 요즘 세상에 그 별일 없는 것도 굉장하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본질을 담고 있어요. 난 이렇게 별일이 많은데 저 인간은 별일이 없는 거예요. 아, 저 인간은, 저 사람은. 이삭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별일 없는 인생. 아주 큰 일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삭은 야곱과는 전혀 다른 패턴의 삶을 살아갑니다. 야곱은 자기 힘으로 그렇게 쟁취하려고 남을 속여서라도 무언가를 빼앗으려고 하는 인생이었다면 이삭은요 그냥 줘버려요. 뭘 달라 그러면 오케이 가져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삭의 생애를 보시면 성경에 몇 가지 사건 나오는데 첫 번째 사건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장면이죠. 창세기 22장에서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장면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믿음도 굉장하지만 이삭도 굉장합니다. 그때 이삭은 분명 여러분 아주 장성한 아들이었어요. 틀림없이 아주 장성한 아들, 어린 소년은 아니었습니다. 힘으로 하면 아버지를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자기를 끌고 산으로 올라가더니 아버지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데 재물은 없고 이상하게 나무를 좀 쌓아놨는데 근데 나더러 올라가라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보니까 내가 재물인 거예요. 아버지 재물이 어디 있나요? 바로 너야. 누워. 그러더니 아버지가 칼을 뜨는 거예요. 이삭의 이 캐릭터를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장면인데 그때 성경을 보시면 이삭의 반응이 나오지 않아요. 이삭은 반응이 없어요.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해요. 이삭의 반응은 네, 날 죽이십시오. 여러분, 이삭은 반응하지 않아요. 날 죽이려고 하면 내 몸을 내줘버려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죠? 죽으리라고 내 몸을 내줬더니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자손이 되어서 그의 자손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고 그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삭의 인생이에요. 이삭의 인생 가운데 또 한 가지 성경에서 나온 에피소드 하나가 있는데 주변에 있었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주 영향력 있는 그 왕이 있었어요. 그가 이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파면 자꾸만 빼앗는 거예요. 파놓으면 빼앗고 파놓으면 빼앗고. 그때 이삭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다투지 않습니다. 빼앗아 가요. 또 빼앗아 가요. 와서 막 빼앗으려 그래요. 그럼 줘버려요. 와서 또 막 빼앗으려 그래요. 그럼 이삭은 이렇게 말해요. You win. 그리고 또 막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삭의 인생. 놀라운 인생. 너무나 수동적이고 너무나 패배주의적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 착한 거예요. 달라 그러면 다 줘버리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나중에는 그 아비멜렉이 이삭을 두려워해요. 나한테 그냥 달라 그러면 다 줘버리는데
이삭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딴 데 가서 우물 파면 또 물이 나오고 또 물이 나오고 또 물이 나오고 이삭이 손을 대는 곳마다 전부 다 잘 되고 아비멜렉이 점점 두려워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저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구나. 아비멜렉이 스스로 와서 이삭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인생, 별일 없는 인생, 하나님께 인생을 완전히 맡겨버린 인생, 아등바등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져주는 인생, 내어주는 인생, 섬기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 할렐루야!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살려고 애썼던 야곱의 인생, 얻은 거 있었지만 힘들었습니다. 이삭 다 뺏기는 것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그 인생이 정말 그 일대에서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세워집니다. 결과는 비슷했는데 과정이 달라요. 이삭은 평탄한 길을 걸어가고 야곱은 험난한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두 가지 선택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 자기 힘으로 그렇게 애쓰면서 살았던 인생, 그 인생의 한 장면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힘으로 아등바등 살던 인생을 하나님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장면,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배경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야곱은 형 에서에게 거의 죽을 만큼의 원한을 사게 됐죠. 장자권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형을 피해서 외삼촌, 밧단아람에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20년 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을 속이는 인생은요 다른 사람에게도 속게 돼 있어요. 밧단아람에 가서 외삼촌을 만났더니 외삼촌은 자기보다 한 수 더 높은 사기꾼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20년 동안 속아가지고 그냥 착취를 당한 거죠. 그렇게 했으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크고 놀라우시는 대로 20년이 지난 후에 두 명의 아내와 두 명의 여종, 11명의 아들을 얻게 되었고 재산도 얻게 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형 에서가 자신에게 쫓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것도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바로 그 장면으로 오늘 이야기는 시작하는데요. 먼저 오늘 말씀에 앞서서 우리 32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데리고 오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보았을 때는 이건 자기가 죽은 거예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구나 라고 야곱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에서 야곱은 너무나 두려워서 조치를 좀 취합니다. 조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치가 뭐였냐면은 형에게 환심을 사려면 선물을 보내야겠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축들을 세 대로 나눕니다. 한 번에 보낸 게 아니라요. 세 번에 나누어서 보내기로 한 거예요. 야곱이 머리가 좋아요. 이렇게 잔머리를 굉장히 많이 굴립니다. 한 번에 보낸 것보다는 세 번으로 나눠서 한 번 보내서 받고 두 번째 또 두 번째 또 보내고 세 번째 또 보내고 그러면 선물을 받고 또 받고 또 받으잖아요. 왜? 이러면은 형이 마음이 누그러지겠지. 세 대로 나눠서 보냅니다. 근데요, 그렇게 소유를 다 보내고 나서도 마음이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수단, 최후의 조치를 취하는데 함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32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22절과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최후의 방법을 쓰는데요. 자기가 가진 소유는 세 개의 그 덩어리로 나눠서 형에게 이미 보냈어요. 1차, 2차, 3차를 보냈습니다.
남은 것은 자신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아들들이었어요. 이제는 자기 가족까지 보내기로 결정한 거예요. 자기 아들들도 보내고 자기 부인 두 명도 보내고 그리고 자기 여종 두 명도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본인은 안 갔어요. 할렐루야. 네. 이 장면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야곱이 그런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지켜보는 거죠. 한때 보내고, 두 번째 보내고, 세 번째 다 보내고 나서 지켜보는 거죠. 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나서 아들도 한번 보내보고, 여종 보내보고, 아내까지 보내버리고, 그리고 또 지켜보는 거죠. 또. 그리고 나서 형이 만약에 화가 나서 막 달려오는 것 같으면은 도망가려고 본인은. 그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야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얼마나 놀라운 아버지인지 얼마나 놀라운 남편인지 몰라요. 이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니 말도 안 되라는 생각이 드시지만 실은 그게 우리의 소망이죠. 아, 이렇게 보잘것없고 부족한 인간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웬만한 아버지는 야곱보다는 나은 아버지일 거예요. 네, 웬만한 남편은 야곱보다는 낫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당신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보내고 혼자 남습니다.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인간의 방법은 절대로 평강을 줄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썼어요. 자신의 재산을 세 덩어리로 나눠서 형에게 선물로 다 보냈고 심지어는 아들도 보내고 아내도 보내고 여종까지 다 보냈어요. 인간의 방법,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썼어요. 그랬을 때 야곱의 인생에 평강이 오는가?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마음은 두렵고 떨리고 초조합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 앞이 캄캄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는 내 인생의 평강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마음에 왜 평강이 없는가 하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왜 평강이 없을까요? 그 까닭은 내가 지금 좋은 방법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지금 평강이 없는 이유는 내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없는 이유는 나의 대적이 강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없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무슨 수를 써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유일한 한 가지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모습 속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가 얻은 그 모든 것은 헛되다. 이것이 중요한 영적 교훈이에요. 자, 보세요. 오늘 이 밤에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 얍복강가에서의 그 밤에 야곱은 자기 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는 지난 20년 동안 이루었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그가 가진 것들을 다 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20년 동안 그렇게 애를 써서 모았던 그 모든 가축의 때와 그 모든 재산을 자기 한 목숨 구하기 위해서 형에게 다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그동안 얻었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아들도 다 보냈어요. 지난 20년 동안 애쓰고 수고해서 얻었던 모든 것이 단 하룻밤 만에 전부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하룻밤에 날아가 버렸어요. 얼마나 헛되고 헛된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룻밤만 해도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인생,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소유도, 내가 가진 사람도 내 인생을 지켜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가, 여러분, 여러 해 쓸 물건과 곡식을 창고에 쌓아두고 내 영혼아 이제 편히 쉬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거두어 간다면 네가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모아놓은 그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인생. 진정 무엇이 내 인생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인생. 여러분, 세상의 소유는, 세상의 사람은 날 지켜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디 걸어야 하겠어요? 여러분, 무언가를 모으는 것에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인생을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됩니다.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영원 무궁토록 사라지지 않는 내 인생의 영원한 기초는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자,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야곱은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그곳에서 그는 어떤 한 분을 만나요. 그리고 그와 함께 야곱은 밤이 새도록 씨름을 했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시어서 아시겠지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사자 혹은 하나님 그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지를 발견해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 만날까요? 놀랍게도, 아주 역설적이게도 내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내 인생이 가장 바닥에 떨어진 바로 그 순간에, 그 순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역설적인 우리 신앙의 역설이죠. 내 인생이 잘 나갈 때는, 무언가 잘 되어갈 때는, 여러분 그때는 내가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인생이 가장 바닥에 떨어졌을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에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언제가 절망하고 언제가 소망을 가질 때인지는 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가졌을 때가 소망을 가질 때가 아니에요. 실은 내 인생이 바닥을 치고 있다고 느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가 바로 내 인생의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인생이 어려워서 힘들어서 인생이 바닥을 치고 있어서 이곳에 오신 분이 계시다면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이 당신에게 가장 놀라운 소망의 밤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요, 바로 기도에 대한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인데, 기도에 대해서 발견하는 중요한 교훈은요, 기도란 하나님과의 씨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란 하나님과의 씨름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씨름인데, 기도가 하나님과의 씨름이라는 것이 보여주는 중요한 영적 교훈은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씨름을 하면 여러분 상대를 붙잡고 매달리고 여러분 온 힘을 다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란 나이스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고급 식당에 가서 어떤 사람 만나는 것처럼, 오, 하나님 오셨나요? 이리 앉으시죠. 먼저 에피타이저부터 드시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과 무슨 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함께 나누듯 그렇게 나아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씨름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냥 하나님 이 밤에 만나주셔도 되지만 혹시 바쁘시면 그냥 가세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오죠 뭐. 이러한 태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를 할 때는 마치 이 밤이 내 인생의 마지막 밤인 것처럼, 내일 되면 난 죽을 것처럼 오늘 이 밤에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란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적당히 하지 말고 죽을 힘을 다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적당히 하지 말고 죽을 힘을 다해 하라. 할렐루야.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을 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분이 여기 와 계신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분이 저한테 하여튼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괴롭다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되 정말 너무 힘들다면, 정말 힘들다면 하루에 2시간 시간을 구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2시간은 너무 긴데요. 그래서 당신이 분명히 이 문제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지 않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맞대요. 그러면 2시간 기도하라고. 너무 긴데요. 여러분,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당신은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든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죽을 것 같다라면 2시간씩 하루에 기도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내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내가 그거 안 하겠습니까? 그거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내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그럼 기도는 해야 되는데 새벽에 나가려고 하니까 너무 잠이 모자라는 것 같고, 밤에 따로 기도하려고 하니까 뭔가 좀 갈 데도 없고. 여러분, 정말 기도 외에 길이 없는 인생은요, 아침에 일어납니다. 새벽이 되면 알람 소리 나기 전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 외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루에 2시간만 시간 내겠습니까? 여러분, 온 마음 다해서 온 힘 다해서 인생을 쏟아 넣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되 온 마음 다해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아야 하는데, 우리가 이어지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지만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의 목적이란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굴복당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것이 기도라고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매달려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분명 A라고 말씀하셨는데 B라고 설득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실 것처럼, 여러분 물론 내가 간절히 애를 쓰면 바꿔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A가 더 좋은데.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나은 선택이라는 것을 꼭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할 때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내 뜻을 하나님을 내 뜻으로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뜻 앞에 내가 설득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에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높고 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씨름이라는 게 뭔지를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씨름을 해요. 기도란 씨름의 과정인데, 여러분, 이 씨름의 과정은 실은 하나님과 씨름할 때 이 씨름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이 씨름의 목적은 그 경계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지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는 것. 아멘. 이것이 기도예요. 신앙의 성숙이란 게 뭔지 아세요? 신앙의 성숙이란 하나님을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함께 25절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시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 25절 말씀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요.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엉덩이뼈를 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야곱의 엉덩이뼈를 쳐서 그 엉덩이뼈가 위골되었다고 나와요. 여러분, 엉덩이뼈가 위골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죠?
쓰러지는 것입니다. 서 있을 사람이 없어요. 쓰러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씨름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기셨나요? 야곱이 이겼나요?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이걸 분명히 깨달아요. 야곱이 이긴 씨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아무리 해도 야곱이 자기 뜻을 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의 엉덩이뼈를 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동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야곱은 무릎을 꿇게 된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야곱아, 네가 이겼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목적이란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밤새도록 이 씨름의 과정이 있었던 이유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만약 야곱이 이 씨름이 시작되자마자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버렸다면 여러분, 이 씨름은 밤새도록 할 씨름이 아닌 거예요. 이 씨름은 밤새도록 할 씨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좋습니다 무릎을 꿇어버렸다면 여러분, 그 씨름은 시작하자마자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그 밤에 씨름이 길었는지 아세요? 야곱이 그렇게 애를 써서 하나님을 이기려고 아등바등 아득바득 끝까지 이기려고 하나님께 달려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 엉덩이 뼈를 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제서야 무릎을 꿇는 것이죠. 그제서야 기도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를 깨달아야 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왜 이렇게 힘이 든지, 내가 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힘이 든지 아세요? 야곱의 여정하고 똑같습니다. 밤이 맞도록 씨름을 하는데 나는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만 이 신앙생활을 내가 하나님을 꺾고 내 뜻으로 하나님을 꺾고 하나님을 설득시켜서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이루고 내 뜻을 이루는 것을 신앙이라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내 뜻을 고집하며 매달리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어렵고 힘이 든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여정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끝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나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뜻으로 무릎 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엉덩이 뼈를 치실 수도 있어요. 갑자기 무서우시죠? 막고 꿇을래? 그냥 꿇을래?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 신앙에는 신앙생활의 이 선택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막고 꿇든지 그냥 꿇든지 빨리 꿇든지 밤새도록 고생하고 꿇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어느 쪽 선택하시겠습니까? 갑자기 고민되시나요? 한번 버텨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번 버텨보시려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바로 지금 무릎 꿇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엉덩이 뼈치실 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지금부터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려면요, 그냥 바로 엎드리세요. 저항하지 마세요. 엎드려버리세요. 그냥. 아니, 제 힘으로는 안 돼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이 씨름 가운데 승리하는 비법 뭐죠? 지면 이긴다는 것이죠.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싸움에서는 지면 이긴다.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의 이 겨룸 속에서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실은 그 모든 다툼 속에서도 마찬가지의 영적 원리입니다. 져주면 이기는 거예요. 내가 무릎을 꿇으면 승리가 오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기로 결단을 내리세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역설적인 신앙의 원리죠. 계속해서 26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 그 사람이 말합니다. 야곱은 지금 이미 무릎을 꿇어버린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그 사람이 말합니다. 동이 텄으니 나를 보내다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읽으면은 좀 냉정하게 보입니다. 오, 하나님이 야곱을 버리고 떠나시려고 하는구나. 동이 텄으니 나를 보내다오. 그런 것일까요? 그러나 이 말씀의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만약 정말 하나님이 다 이 야곱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동이 텄으니 나를 보내다오. 이 말씀의 속뜻이 뭔지 아세요? 네가 나를 보내지 않으면 난 갈 수 없다. 할렐루야. 너가 나를 보내주지 않으면 나는 갈 수 없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셨다면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나요? 여러분,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쳐서 위골되어서 그는 이미 쓰러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안 가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를 보내주렴.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보내야 가시는 분이세요.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그분을 보내지 아니하면 그분은 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은 가실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옵션을 주고 계신 거예요. 너가 나를 보내면 나는 갈 것이다. 그러나 너가 나를 보내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을 것이다. 너가 선택하라. 내게 말해주렴. 무엇을 원하니?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초대하면 그분은 내게로 와서 나와 함께 먹고 더불어 마시고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분을 보내면 그분은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너무 좋은 분이셔서 내 뜻을 존중해 주시거든요. 그분은 나쁜 분이 아니에요. 그분 폭군이 아니라고. 내가 싫은데 억지로 오시는 분이 아닌 내가 거절하면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맞이하십시오. 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가지 마세요, 주님. 그러면 그분이 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담대하게 가세요 이런 분이 가끔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가지 마십시오, 주님. 지금 야곱이 그렇게 대답하고 있죠.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갑니다. 야곱이 평생에 별로 잘한 일이 없거든요. 거의 잘한 일이 없어요. 근데 평생에 딱 한 번 잘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장면이에요. 함께 따라해 보시겠어요?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가실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없이는 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없이 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 이 밤에 주님 절대로 가실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선택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옵션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고 다른 길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가시려고요. 가세요. 저는 이제 절로 가죠, 뭐.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것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게는 다른 길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제게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뿐입니다. 아멘.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중에 하나여서는 안 돼. 하나님은 내 인생의 only one. 오직 하나. only one이신 분. 오직 한 분이신 분. 오늘 내 인생의 그러한 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사라지자 하나님 말고는
남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뭔가?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7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자, 그가 질문을 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아주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현재 모든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지금 현재 너의 인생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내가 우리 인생 가운데 새 출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지금 나의 현재의 상태를 깨달아야 해요. 내 현재의 상태,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내 현재의 상태가 뭐죠? 야곱에 있어서 현재의 상태, 그는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저는 야곱입니다. 27절 말씀에 그렇게 대답하고 있죠. 야곱입니다. 단 한마디의 대답이지만 이 야곱입니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야곱으로서 살아왔던 그의 전 인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 그 이름은 속이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렇게 경쟁해서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의로 그렇게 애를 써서 다른 사람을 쓰러뜨려서 언제나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추구했던 인생, 바로 그러한 인생. 그래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또 더 나쁜 사기꾼 만나서 속기도 하고 험난하게 살았던, 아주 인간적으로 살아왔던 그 전인생이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어요. 내 주님, 저는 야곱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왔는데, 아등바등 살아왔는데, 그런데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난 모든 것을 날려버렸습니다. 내 인생에 남은 것은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가족도 없고 난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왔던 내 인생, 내 의지로 살아왔던 내 인생의 결말은 이렇게 홀로 남아 여러분 엉덩이뼈는 위골되고 쓰러져 버린 인생, 남은 것이 없는 인생, 무너진 인생.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고백이었어요. 야곱의 인생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야곱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없어서의 문제가 실은 아니었던 것이죠.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모태신앙.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인생.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있기는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유일한 의지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던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 앞에 나아갈 때 오늘 그런 인생 있지 않나요? 모태신앙으로 쭉 하나님을 알면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면서 살아왔는데 인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의 본질을 보셔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보통 하나님 탓을 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혹은 내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의 문제도 아니고 문제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인생의 본질이 바로 그러한 인생이었어요. 그랬던 그의 삶에 하나님이 새로운 영적 정체성을 주신 거예요. 함께 28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의 영적 정체성을 완전히 뒤집어 주셨습니다. 그렇구나. 넌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을 살아봤구나. 그러나 오늘부터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넌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란다. 알렐루야. 야곱은 속이는 자,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의미를 그 속에 담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의미는 뭔가?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긴 자.
이 의미가 뭔가요? 이 안에는 매우 역설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이기는 것이란 실은 하나님께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 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지금 엉덩이 뼈가 위골되어 쓰러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넌 하나님께 이긴 자이다. 여러분, 이 밤에 무릎을 꿇으세요.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해 줄 거예요. 넌 이제 이스라엘이다. 네가 이겼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자기 힘으로 사는 인생이고요. 이스라엘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지키려고 애쓰는 인생이 아니에요. 난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인생,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돌보실 것입니다. 내 인생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이야기하기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이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내 힘이 죽어지는 것입니다. 내 힘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힘이 빠지는 거예요. 힘을 빼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은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은 힘이 빠지고 빠져서, 완전히 빠져서 쓰러지는 것입니다. 엎드려버리세요.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일어날 때 내 무릎은 강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일으켜주실 때 나는 다시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 인생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인생,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인생으로 오늘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어디서 일어나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일어나는 변화예요. 실은 예수 믿을 때 이러한 영적 변화는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함께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우리가 자주 읽었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아멘. 오늘 우리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아멘.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바뀌었다. 완전히 바뀌었다.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멘. 바로 이것을 선포하세요. 삶을 향해 선포하시고, 매일매일 선포하시고, 일어날 때마다 선포하시고, 절망이 찾아올 때 선포하시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선포하시고, 악한 마귀가 나를 공격해올 때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바꾸셨습니다. 29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말했습니다. 야곱이 묻습니다. 주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름이란 그의 존재에 대한 물음이에요. 그러므로 이 물음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관심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인생에 최초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본 적이 없어요. 야곱이 하나님께 말했던 것은 항상 이런 것을 말했죠.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아까도 밝혀졌지만 복을 주십시오. 뭘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근데 지금 그는 주의 이름을 묻고 있어요. 하나님 그분을 향한 관심이에요. 하나님 그분을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번 달에 이 화요 성령 집회 주제인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구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답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묻느냐?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대답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왜 대답을 해주지 않으시죠? 그 까닭은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고 넓고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시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인식의 한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상상할 수 있는 하늘은 그 우물에서 보는 조그마한 원에 불과해요. 그에게 온 하늘을 설명한들 개구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거든요. 내 인식에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이해할 수도 없고 난 알 수도 없는 크고 높고 넓으신 하나님. 신앙의 여정이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알 수 없는 그 하나님, 지금 당장은 내가 아는 것은 정말 한계적이지만 날이 갈수록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넓으신지, 높으신지 보게 될 것입니다.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일이 있어요. 그 대신 야곱을 축복해 주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그 자리에서 축복해 주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당장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단 한 가지의 내용은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는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곳을 브니엘이라 부르고는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엉덩이 뼈에 붙은 힘줄을 먹지 않았습니다. 자,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고백합니다. 분일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이죠. 내가 하나님을 대면에 보았는데도 내 생명이 보존되었구나.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났구나. 여러분,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둠의 순간에, 인생이 바닥을 치고 있는 그 순간에 바로 야곱은 그의 인생의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다음날 그는 다리를 절뚝이면서 갑니다. 아마도 그는 이 사건 이후에 평생을 절뚝거리는 불구자로 살았을 것으로 보여져요. 문장의 내용으로 봐서 그의 다리를 계속해서 절뚝입니다. 다리는 절뚝이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31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브니엘을 떠날 때 해가 떴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표현이 아니죠. 그냥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의미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에 햇볕이 비치는 것입니다. 동이 터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그 어두웠던 인생의 밤은 끝이 나고 내 인생에 새로운 빛이 떠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리는 절뚝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다리를 절뚝이고 있었지만 그 다리를 절뚝인다는 것은요, 그의 인생의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자, 나는 엎드린 자,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한 자입니다. 내 하나님, 이제는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살지 않겠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애를 썼지만 지난 20년 동안 모은 것을 지난 단 하룻밤만에 다 날렸습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난 잡은 것이 없습니다. 나의 인생의 배는 비었습니다. 텅 비었습니다. 내 그물은 비었습니다. 내 인생은 날아가 버렸습니다. 다리를 절뚝이는 현실이 보여주는 현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모든 것은 바뀝니다.
모든 것은 새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인생에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변한 것은 없었어요. 여전히 자신의 모든 재산은 이미 보내버렸고 자신의 가족도 다 보내버렸고 홀로 남았다는 것은 동일했으나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어젯밤까지는 하나님이 없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어젯밤에는 너무 두려웠어요. 형을 만나면 내 인생은 죽을 것만 같았어요. 너무 두려워서 갈 수가 없었는데 근데 이제는 갈 수 있는 거예요. 다리를 절뚝이면서 형에게 갑니다. 다리를 절뚝이면서 형에게 갑니다. 죽을 것 같은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33장을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를 죽일 줄 알았던 에서가 자기를 축복해주고 야곱아 내가 널 어떻게 죽이겠니? 야곱아 나에게도 이미 재산이 너무 많으니 이런 거 보내지 말아라. 다 네가 다시 가져가라. 재산을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가족도 돌려줍니다. 하룻밤 만에 모든 것을 날린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원위치가 됩니다. 에서는 날 죽일 줄 알았는데 가족의 화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던 그 밤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 밤이 야곱의 인생에 바로 야복강 그 나루처럼 내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 영원히 바뀌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시면 오늘 이 밤에 가실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이스하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죽을 고비에 처해 있는 사람이 무슨 나이스한 게 있어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내 인생은 망했습니다. 주님 그냥 못 가십니다. 주님 여러분 우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전심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꺾으십시오. 하나님 만나는 과정은 내 생각과 내 뜻을 꺾는 과정.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분이의 하나님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삶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 앞에 두 손을 들고